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지식, 재미있는 지식, 몸에 좋은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직립하게 됐나? 이것에 대한 새로운 학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이언스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고요. 지금 김병희 개관 기자께서 쓴 기사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식들 알고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요. 알아두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제 채널 구독자 아니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요. 저에겐 큰 힘이 되고 또 영광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진화하게 됐나, 뭐 이런 거. 그런 것에 항상 우리는 관심이 많죠. 왜냐면 인간은 또 인간한테 더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발 가로폭의 아치가 진화 기능의 열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발 세로폭의 그 아치가 인간이 진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열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좀 뒤집는 그런 또 학설이네요. 자,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걷고 뛰게 되면서, 그러니까 직립하면서 두 손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인류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주요 요인이다. 그렇다면 발은 어떤 원리로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며 걷고 뛰게 할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죠. 발. 아, 저 얼마 전에 저도 책을 옮기다가 크게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접질렀거든요. 아, 굉장히 고생했는데, 참, 이 발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무게를 지탱하는 그런, 저기 또, 신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미국 예일대를 비롯한 국제연구팀은 네이처지에 26일자에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발 가로폭의 둥근 아치 부분이 발의 작동 방식과 진화, 걷기와 달리기의 핵심이다. 오, 참 생, 가로폭, 가로. 여기요, 여러분, 여기. 이 A. 그죠? 이 아치.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 아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무게를 분산시키죠. 그죠? 근데 요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와, 재밌다. 이번 발견은 지난 1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인간의 발에 대한 통념을 뒤집고, 진화 생물학에서는 새로운 탐구는 물론 로봇 발과 의족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의족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러시면, 야, 여러 교수님들이 공동 연구를 하셨고, 100년 동안의 기존 이론. 자, 사람이 걷거나 뛸 때는 각 발의 앞부분에 몸무게 몇 배나 되는 힘이 가해져서 바닥을 반복적으로 밀어낸다. 그렇죠. 여기, 그쵸. 이쪽. 그쵸. 여기 발가락 시작되는 쪽에 발바닥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강력한 힘이 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발은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고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영장류 가운데서 인간에게만 고유한 이런 굳건한 발은 두발 보행, 그죠? 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졌을까? 근데 이전에는 그 이유가 발의 긴쪽 세로 아치, 그죠?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 세로 아치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로 아치는 발 뒤꿈치에서 발 앞쪽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발 아래쪽이 탄성 조직으로 강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요. 이쪽에 발 아래 탄성 조직으로 강화되어 있다. 굉장히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아치와 탄성 조직은 활양 끝을 잇는 줄 구조. 바우 앤 스트링이니까 활과 화살이 아니라 뭐지? 활 시위와 활의 구조를 생성하며, 거의 100년 가까이 이 구조가 발의 강성을 유지하는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가로 아치로 알려진 발 중간폭을 가르치려는 두 번째 아치가 있다. 그래서 이 아치가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을 했는데, 야, 재밌다, 이게. 달릴 때 발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는 실험. 이들은 발의 기계적인 모사품과 사체의 발, 어이구. 사체, 오래전에 멸종된 인류 조상과 친척 인류, 호모속이라고 하죠. 의 화석 표본을 사용해서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다. 그리고 실험 결과 가로아치가 발의 강성을 나타내는 주원천이다. 어우, 되게 중요한, 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정보 이거 함부로 발설해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로와치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다.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서 한쪽 끝을 잡고 있으면 지폐는 이리저리 휘날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둘째와 셋째 손가락 위에 지폐를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가운데를 살짝 눌러서 곡선을 만들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있게 된다.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곡선을 이렇게 만들면 똑바로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지폐를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돼 있으면 여기만 잡으면 휘날리잖아요. 그런데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있으면 이게 지탱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안 휘날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효과는 발에서도 똑같이 작용한다. 그래서 발에는 다른 많은 조직과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종이 한 장처럼 단순하지는 않지만 원리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수학적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곡률이 강성을 유발하는 이유, 즉 휘어진 구조를 구부리면 재료의 신축적인 힘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기계적 원리를 파악했다. 조금의 휘임이 있으면 더 강한 그런 거죠. 종이 한 장도 잡아당겨서 펴려고 하면 힘이 꽤 많이 든다. 연구팀은 가로 곡선에 이런 신축적인 강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거는 1978년 탄자니아 리에톨리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그발 자국이래요. 그래서 발은 복잡하고 다기능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연구팀이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발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로 아치만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그 진짜 역학적인 상호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한 부분만 떼놓고 변형시키면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다른 걸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발의 기계적 모방품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좋은 아이디어죠. 그럼 이 과학자들은 이렇게 무엇이 어떤 것이 그 문제에 가로막히는지 다른 이제 파해법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발의 가로폭에 걸쳐 있는 조직을 모방한 가로 스프링이 곡률 유도 강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가로 조직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실제 사람의 발에서 강성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 대형품 같은 거를 이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간 사체의 발, 죽은 사람 발인가요? 그리고 또, 그래서 횡단 조직을 통해서 작용하는 가로 아치가 발 강성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세로 아치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세로 아치가 기여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다. 그래서 가로 아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현재의 발 가로 아치는 350만 년 전에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고인류 화석 루시와 같은 종인, 이제 루시는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서 어떤 연구팀, 미국의 연구팀이 발견한 저기 그 뭐지? 인간 조상, 인간보다 훨씬 원시적인 그죠? 그런 호모 속에 그 화석을 발견했죠. 했었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발에 명확한 종방향 세로 아치가 없는데도 어떻게 걸어 다녔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발인데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가로 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 아치가 초기 인류족 사이에서 굉장히 어떻게 잘 진화한 이유는 역시 직립보행 엄청난 도움이 된다. 그래서 350만 년전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죠? 야, 그래서 현 인류와 같은 가로 아치는 호모속, 그죠? 호모속, 그러니까 그 인간과 공통 조상을 가지는 인류와 가장 비슷한, 그죠? 그런 영장류들을 이야기합니다. 출현하기. 그러니까 인간도 호모속에 속하죠. 호모속에 여러 다른 그런 지금 그런, 생명체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멸종돼 버리고 지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150만 년 전인 350만 년 전에 진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현대 인류의 진화의 핵심적인 단계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 인간이 있고요. 여기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뭐 여기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것도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쭉 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이제 이 위로 저기 시간을 올라갈수록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공통 조상을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에 공통 조상이 있고 호모 속에 속하는 공통 조상, 그러니까 가로발이 아치로 되어 있는 진화가 쭉 물려서 오는 거죠. 그래서 뭐 호모 아파렌시스한테도 이렇게 가고 뭐 어떤 다른 또 호모 속의 종류에도 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 가로아치가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다른 생명체들이 있는데 얘네들 다 멸종해 버리는 겁니다. 멸종해 버렸고 인간만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발은 가로아치로 돼 있고 이걸 직립이라든지 직립을 하게 되면서 또 도구 사용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이게 번성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지구상에 70억 개체 수가 70억 개, 70억 마리라고 하면 되지 70억 명이나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은 마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